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크리에이터 비니와 크리에이터 G3의 합방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G3는 누가 제일 먼저 남자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듣나라는 주제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실장이라는 사람 밥 같이 먹기 부담스러운 면상인데 복이 있을 리 없어. 저 아저씨는 가장 먼저 사랑 고백할 것 같은데? 뭔가 모태솔로의 스멜이 느껴져. 맞아 맞아. 사람 보는 눈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대의 발은 걷는 목적식은 꽤 큰 것 같아. 네. 어? 엄지발가락에 수염이 있네. 몇 가닥이야? 아우. 여러분, 이제 곧 나나 씨가 이 방에 도착하십니다. 우리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나나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G3의 나나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사랑 고백을 받게 될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의 잘생김과 사랑 고백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 같은데 조금 더 진행해 봐야겠죠? 나나 씨는 세 명 중에 제일 억울하게 생긴 맹실장이란 분과 파트너가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방송 안 보시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 그래도 50만 원이 걸린 내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아, 돈이 아깝긴 한데 아무래도 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전 그럼 남자들이 눈치채기 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전을 기대해볼게요. 화이팅! 네, 지금까지 나나씨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이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그쵸? 자기야, 우리 늦둥이 하나 볼까? 어디 가려고 그래? 사람이 벌써 식은 거야? 가지 마. 뭔 놈의 집구석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냐? 결혼할 때 폐물도 하나 안 받았나 보네. 들어올 때 보니까 카페가 있던데 거기로 가보자. 재화 씨랑 단 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괜찮으시죠? 예, 예. 근데 운전은 안 됩니다. 운전전은 절대 안 됩니다. 아우, 속 터져. 확 그냥 이씨. 아유, 이걸 남자라고 이씨.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해리예요. 해리 씨. 이름 이쁘다. 아우, 자식아, 빨리 고백이나 좀 하라고. 부모님은 건강하세요? 네가 우리 부모님 주치의냐?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전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형이랑 형수님 그리고 그 조카들이랑 같이 살아요.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예, 저희는 뭐 친구처럼 종이 없이 지내고 있어요. 형제의 관계 어떻게 되세요? 저 그 호구조사 나왔어요. 궁금한 건 못 참아서요. 형제분들도 그 해리씨 닮았으면 모두 미남미녀겠다. 뭐 그렇죠. 뭐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이 많이 낳으세요.
혜리 씨 닮아서 이쁠 것 같아. 전 새쌍둥이 낳고 싶어요. 아, 새쌍둥이. 아. 빨리 오세요. 아, 네. 우와. 나 이런 거 로망 있었어요. 프로포즈 때 남자들이 이런 예쁜 카페에 통째로 빌려서 이벤트 해주면 감동이잖아요. 매일 해줄 수도 있는데. 아, 볼수록 귀여워요. 저는 사실 그쪽이 우리 삼촌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저씨한테요? 어우, 저 그런 취향 아니에요. 연상보다는 연하가 좋고. 저는 누나들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누나라고 불러. 나도 말 논다. 네, 누나. 아, 근데 그 귀여운 얼굴 잘 안 보이니까 불 좀 켤까? 아, 불을 키면 제 부모님들이 깨실 것 같아서요. 아, 방송화질 떨어질 텐데. 알았어. 화질이 진짜 많이 떨어지죠. 아, 불을 좀 켜주면 저쪽 상황을 훨씬 생생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럼 개나리방 상황 어떤지 함께 볼까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탐정인데 이 집구석에서 서러움을 먹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탐정인데요. 우리 얘기 좀 하죠. 내가 생겨난 사건이 내가 오는 일이. 어? 엄지만 그러게 수염인데. 아우 씨.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아우. 아, 네. 이렇게 G3 중 나나 씨는 끝난 것 같습니다. 누나,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실 거예요? 뭐 딱히... 저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서울 가서 연락드릴게요. 네? 어... 아, 나 일이 바빠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 네, 누나. 근데 나한테 뭐... 얘기할 거 없어? 없는데 왜요? 멍청한 거니 바본 거니? 느끼지 마, 반칙인데요? 여러분 모두 눈 감아주는 센스? 아씨, 저 인간. 종전됐었나요? 아, 이번 내긴 안 되겠네. 아, 포기. 아싸, 서울 가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주겠지?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과장님. 오, 또 정전인가 보네. 아, 정전이 왜 이렇게 자주 돼? 이쁘다 저 뿌리.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살려줘. 가진 거 다 내놔.
아니 저기 뭐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라던가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아 있습니다. 취미가 뭐세요? 전 이제 개인적으로 참 뽀로로를 좋아합니다. 예. 어떤 거요? 뽀로로. 뽀로로는 뭐랄까. 왠지 저를 순수하게 정화시켜준다고나 할까. 뽀로로는 저를 제 영혼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저의 친구 같은 존재예요. 대단하다. 살아있는 화석이다. 화석. 뽀로로. 야, 신고하지 마라. 어? 예. 내 너를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무지하게 든다. 어? 엄마. 예, 예. 에휴, 생긴 거 하고는 그냥. 어? 뭐야 이거? 아씨, 왜 하필 이때 꺼져? 언니 멋져. 내 이상형이에요. 내 수호천사가 되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